6월 15일 훈련개미 2차 녹화 방송드립니다. 오전에 좀 장이 안 좋아가지고 좀 매매를 좀 깔끔하지 못해가지고 오후까지 좀 끌고 왔는데요. 전형적으로 이제 오후에 이제 들어올릴 때, 지금 지수는 오전에 물론 이렇게 좀 지수가 하락해서 상승해서 이렇게 하락, 이 횡보의 장을 하다가 오후에 이제 11시부터 다시 이제 끌어올리면서 오르는 거면서 이제 장이 좀, 조금씩 올라가는 장으로 이제 바뀌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전에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다시피 오전에 안 하고 오후에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매매를 좀 추가적으로 했는지 또 어떻게 끌고 갔는지 공부 차원에서 한번 좀 다시 올려드립니다. 오전에는 이제 제가 원익 큐브하고 이제 상한 스윙, 이제 세력 돌림 이런 종목을 간종을 했는데, 원익 큐버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상승할 때에 따라 들어가는 부분이 좀, 세력이 억지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들어가는 타점이 들어가긴 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지켜만 보다가 이 돌아가는 시점에서 돌아가는 어떤 자리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승할 때 먹을 거냐, 내리고 나서 횡보 뒤 돌아갈 때 먹을 거냐를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게 이제 돌아 나갈 때로 이제 결정을 하고 먹은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좀 위험했죠. 이 전형적으로 이제 돌파가 일어나는 어떤 종목 가 어떤 패턴이 있는데, 이 종목은 약간 페이커적인 돌파 부분이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지 못하고 접근했을 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 깔짝이라도 이렇게 먹고 나오고 이 윗단 돌파를 시도를 할때 먹고 나오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전고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걸 따라 들어가면서 여기서 먹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돌파의 기본은 이 전고를 뛰어넘으면서 같이 들어가는 게 돌파가 사실 아닙니다. 돌파가 예상될 자리에서 미리 들어가서 돌파가 일어나는 그 중간 과정을 먹고 나오는 게 돌파로 생각을 해야 먹고 나오거든요. 항상 이걸 돌파로 하기 위해서 따라 들어갔다 하는 이런 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처음에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돌파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 페이크라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짐작을 했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딱 이까지만 먹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 나가는 영역에서 힘을 보면서 이 돌아 나가는 영역에서 힘이 들어올 때 먹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힘의 유무를 자기가 자꾸 경험을 하면서 느껴야 됩니다. 저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 하단에서 정확하게 들어가느냐면, 경험치에서 나오는 그 세력들의 힘의 느낌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왜 빠져나오느냐면, 세력의 그 순간에 어떤 그 힘, 그 다음에 여기서의 어떤 패턴에서 좀 전형적인 돌파가 아닌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감안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좀 당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제 기법 중에 투블락 기법이 있는데, 갭 상승에 대해서는 이게 좀안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욕심을 부린 거고, 어쨌든 칼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칼 손절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안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매할 때. 왜냐하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후에 이제 돌아 나가는 자리에서 그 돌아가는 어떤 유형의 힘을 보면서 빠져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후에 지금 녹화한 거는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정상적으로 종목이 예쁜 종목이고 오늘 상한 들어갈 만한 종목을 상당히 빨리 찾아서 그때부터 오전부터 해서 계속 먹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자기가 하나를 선정을 잘 해놓으면 어차피 이 전고를 뛰어넘을 힘이 나올 게 예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들어가도 다이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 그거는 자기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이번에 한국 그책어 종합 뭐 시간대 매매법 직장인 편, 거기에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 자꾸 공부를 하시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상적인 주도주는 사실은 MP를 자꾸 매매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돌파를 시도하려다가 못하면 그 밑에서 또 사서 먹어 들어가고 쭉이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뒷구간에서 계속 상승할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 파고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먹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죽은 거잖아요. 죽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고를 이제 뛰어넘으면서 그럼 이걸 뛰어넘을 거를 예상을 하고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이런 데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팍 치켜 오를 때 먹어 들어가야지. 사실은 이런 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야지 하면은 딱 고점에 몰립니다. 그럴 때는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눌렸을 때그 힘이 다시 들어올 때 이제 그럴 때좀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자기가 당일 주도주를 잘 잡으면 사실은 그거는 어느 자리에서든 다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사전에 어떤 패턴을 보고 찾고 그걸 자기가 자꾸 끌고 가면서 오후까지 계속 먹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하면은 당일 주도주에서 상당히 깔끔하게 계속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 국제약품은 이제 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했으면은 원익 큐브가 아침에 이제 시초가에 올라갈 때좀 트라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이 겁이 나서 못 들어갔습니다. 좀더 눌러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면 뒤에서 돌아 나가는 패턴. 그 다음에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오전에 쳐버렸기 때문에 눌림 자리가 이제 와서 올라가는 거지만 이 뒷단에서 들어가는 거는 좀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이미 쳐버렸기 때문에 뒤에서 돌아 나가는 거는 좀안 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패션 플랫폼이 오늘 이제 하루 종일 타점이 아직 안 왔는데 이거는 계속 이제 행보회장 이제 하락과 행보의 예장을 느끼면서 내일 좀더 내려야 되거든요. 내일 올라갈 것 같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직 타점을 안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오늘 행보, 내일까지 행보하면서 돌아올리는 그런 유형으로 좀갈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한 MP 이런 종목을 좀잘 잡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목을 좀 보여드리려고 오후 좀 녹화를 한번 했습니다. 예, 오늘도 여기까지 녹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